어, 타이거네. 쌤, 저희 좀 깨워줄래? 유치원 가야 되는데 아직도 자고 있네. 네, 엄마. 시원해. 잘생겼는데? 일어나! 유치원 가야지! 아이, 졸려. 조이! 오늘 유치원에서 동물원 간다 그러던데 그럼 조이는 못 간다고 해야겠다. 우와, 맛있는 냄새! 동물원? 아니야, 아니야! 조이 동물원 갈 거예요! 오빠, 조이 유치원 갈 거야! 학교 가야 되니까 어서 앉아서 먹어. 내가 좋아하는 샌드위치다. 주스랑 같이 천천히 먹어. 학교 다녀오겠습니다. 그래, 좋은 하루 보내. 롤로. 쌤, 가방 갖고 가야지. 네, 엄마. 학생이 가방을 안 챙기다니. 학교로 가볼까? 주의, 아. 밥 다 먹으면 줄 거야. 학교로 출발! 안녕, 라라. 안녕, 케빈. 배고파. 케빈, 아침 안 먹었어? 늦잠 잤어. 근데 쌤은 왜 안 오지? 그러게. 얘들아, 안녕. 우와, 쌤 자전거 샀어? 우와, 이거 내가 갖고 싶었던 건데 나도 한번 태워줘. 지금은 학교 가야 되니까 나중에 태워줄게. 이따가 학교에서 만나. 자전거 정말 멋지다. 쌤 좋겠다. 이제 스쿨버스 올 시간이 됐는데. 어, 저기 오는군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곧 수업 시작하니까 어서 들어와. 라라, 우리 이거 조금만 타고 가자.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몇 시지? 그러지 말고.
조금만 타는 거야. 알았어. 오예, 신난다. 우와. 오예. 오. 스톱, 스톱. 케빈, 빨리 들어가자. 아직 안 온 거니? 네, 선생님! 그럼 먼저 가방에서 연필하고 책들을 꺼내요. 책은 꺼냈고, 연필. 가방은? 라라, 쌤은 우리보다 더 빨리 왔는데 왜 아직 안 오지? 그러게. 잡담그만. 1 더하기 2 먼저 풀어볼 사람. 선생님 저요. 1 더하기 2는 3입니다. 우와, 역시 따라. 맞았어요. 1 더하기 2는 3. 자, 그럼 다음 문제. 우리 생활에서 이렇게 네모 모양은 뭐가 있을까? 지각이야, 벌써 수업 시작했겠지? 자전거 주차 먼저 하고. 선생님, 식빵이야! 케빈, 또 먹는 거야? 벌써 시작했네. 놀이터에서 잠깐만 논다는 게. 안 들어오고 여기서 뭐 하고 있어? 선생님, 늦어서 죄송해요. 다음 수업 해야 되니까 어서 들어와. 네, 선생님. 얘들아, 안녕. 쌤, 왜 이렇게 늦었어? 놀이터에서 잠깐 논다는 게. 넌 칠판 닦아야지. 룰룰루. 쌤, 안 와서 걱정했어. 고마워. 아하, 진짜? 그래, 조금 이따가 내가 보여줄게. 케빈, 고맙다. 뭘 이 정도 가지고요, 선생님. 친구들, 모두 제자리에 앉아. 어서 들어오렴. 네, 선생님. 오늘부터 함께 공부할 마샤야. 앞으로 친하게 지내. 마샤는 저기 쌤 옆으로 가서 앉아. 안녕, 나 마샤야.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. 안녕, 친구. 안녕. 마샤 엄청 귀엽다. 마샤는 필기도구 없으니까 내가 이거 빌려줄게. 이 삼각형으로 도형을 한번 따라 그려볼 거야. 마샤, 오늘 반가웠어. 내일 만나자. 응, 나도 반가워. 얘들아, 안녕. 요!